옷 닦인다. 옷 닦이는데. 닦이는데 위에는 왜 떨어진 거야? 다 빠졌어 저기. 아 너무 더럽네. 확실히 봄이라 가지고 이제 좀 정리 한번 해보자 깔끔하게. 머리 어디 갔어 이거? 원래 가습기인데 몸통은 사라지고 머리만 있는 거야. 선물 받은 거. 그 뒤에 또 아 저거 보니까 나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. 뭐야? 뭔데? 어디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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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 갈 때도 가져왔던 그거? 아유 이거는 버리는. 잠깐만. 야 이거 왜 안 빠져? 이거? 아 잠깐만. 학원에 있고. 아 이거 뭐? 아니 이거 얼마 전에 계약해가지고 부동산 계약. 야 나 이거. 아이. 저 부동산 계약 할 수 있어요? 아니 왜? 지하금, 안녕. 벤티. 벤티. 벤티 맛 해버렸어. 노트북 가방에 왜 넣어요? 나 한 번에 가져가려고. 빨러 가져가려고. 나중에 미팅 갈 때 저거 들고 간다. 노트북인 줄 알고. 저게 정리 끝이에요? 나. 아니 뭐 아, 이게 끝이 나. 아이고 여행 가고 싶네. 솔직히 저거 뜯어진 거 아니에요? 뿌리가? 뜯었어. 그럼 버려야 되는데 왜 다시 꽂아놨어요? 다시 꽂았다가 이제 다시 버렸어. 못 살겠더라고. 신박하게 정리하시네. 아우 시끄러워. 그 자동 내 개들은 기합 파사님만 보면 짖는 거죠. 그러니까. 떠지죠. 동네 개들은 기합 파사님 보면 다 짖네. 그러니까. 개들이 어머, 쫓아와. 어머, 개들 쫓아온다. 그만 짖어. 그만 짖어라. 그만 짖어. 야! 달라나 모르겠네. 간판 있니? 저요? 어. 아니요. 없어? 혹시 나중에 닮은 얘기해? 닦아줄게. 아니 업체 맡기면 되지.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? 아니 저 한 번 썼는데 아깝잖아. 저 창문은 많은데 혹시? 창문? 네. 6층? 6층? 6층이요? 6층이면 업체에 맡겨야겠다. 와이 기는. 오 된다. 와. 오 닦인다. 오 닦이는데. 위에는. 오. 오. 오.
아이고. 왜 떨어진 거예요? 다 빠졌어 저기. 브러쉬. 아이고. 아. 근데 이게 좀 기분 묘한 거 알아요? 좀 따끔하잖아. 뭔가 좀 묘해. 야, 이게 벌써 단지가 1년이 됐어. 우와. 깨끗해졌다. 그래. 좋은데? 사실 뭐 이거 뭐 이런 책상이나 뭐 소파 이런 거 그 미술학원에서 이제 쓰던 거 그냥 제가 다 그냥 챙겨와서 그냥 그걸로 쓰는데 유일하게 돈을 쓴 게 저 간판이에요. 저게 한 거의 100만 원 좀 안 들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가장 내 이름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니까 이제 먼지가 좀 쌓여가지고 이제 좀 한번 닦아야겠다 해서 예. 아씨. 누가 때려 왜 이렇게 들어오네. 아 뭐 몰랐는데 하니까 잔뜩 묻어나네. 눈에 왕방울아. 맛이 어땠어요? 아유, 맛은 어땠어요? 아유, 입에 드러나겠다. 그러니까 간판은 깨끗해지고 기한 판사님은 두려우시고 이게 분명히 해놓을 것 같은데. 간판 기한만 깨끗해지면 됐지 뭐. 샤카. 아, 이왕 한 거 저 유리잖아요. 아이고. 사실 이런 거 녹음대 벽에 나오면 너무 기분 좋죠. 힐링 영상. 아우 힘들어. 어, 깨끗해졌네. 아이 너무 더럽네. 사무실이. 한판을 이렇게 크게 해놨어. 이것도 네가 하는 가게야? 아이고. 그림이 몇 개 있어요. 그림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부터 좀 모으려고 그림을 전공도 이제 서양학과 나오기도 했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갤러리처럼 이렇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기부르 박물관? 오. 아 이거 진짜 내가 야,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게. 이 그림 보면서 엄청 행복했었는데. 이 누가 그려준 거예요? 저 이제 고등학교 때 저랑 이제 그림 라이벌이었죠. 정말 자기애가 강하신 것 같아. 아니 자기를 좀 사랑해야 된대. 지금은 너무 잘하는데. 야, 근데 너무 잘 그렸다. 멋지네, 멋져. 멋지네. 어? 아이고, 생활관이. 이렇게 동무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하면 친하게 이거는 또 어색해야 느낌이 되죠? 그렇지, 어색한 느낌. 어색해. 우리 헨리는 또 오늘 새로운 멤버로 구성했지만 저에겐 세월관입니다. 형! 에이, 형! 영원해요. 세월관이 세월관이야? 알았어. 오! 좀 예쁘게 그려왔어. 오! 봐봐봐. 아, 재현이 형 진짜 씨. 와! 이것도 뭐예요? 이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, 이거는. 에?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네. 아, 당연히 알죠. 와요. 이거 어디 아프면. 아, 그러네.
보여야지. 현대 미술 같다 이렇게. 근데 이 걸은 거니까 느낌이 또 다르죠. 아이고 정신이 없어. 뭐야? 20살 그 설레이는 나이처럼 데뷔 이래 뜨겁게 자신의 자리를 띄고 계신 주호민 작가님? 호민 형은 왜 자기 걸? 파괴왕? 엠포탈에서 작가님들한테 하나씩 준 거예요. 근데 이제 주호민 작가님이 내 걸 가지고 가고 자기 걸 두고 갔더라고. 아이고. 근데 조형님이 좀 안 좋은 괴 소문이 있어. 그분이 조형님이랑 엮이면 다 없어져. 뭐가요? 뭘 없어져? 제일 처음에 연재했던 약간의 포털 사이트 없어졌죠.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대학교가 없어졌어. 근데 군대도 없어졌어. 모발 파괴. 모발 파괴도 하고. 근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거든? 네. 그러니까 자기랑 사이 안 좋아지면 끝난다. 지금 사이 어때요? 아니, 좋아요. 아, 사이 아니야. 좋게 지내면 안. 아. 어이씨, 기분 나쁘게 두고 갔어요. 씨, 불길한데 이거? 아, 그래서 요즘 일이 잘 안 풀렸구나. 아니, 왜 소름 돋는 거야, 진짜? 아니, 왜 다른 건 냅두고 왜 세부가지만 떨어져? 이게 우와, 나 지금 잠시만. 너무 나왔어. 형! 아니, 그래서 돌려줬어, 안 돌려줬어요? 사무실 아직 있어. 아유, 빨리 돌려줘. 그치. 그래서 직원분들 다 나가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저 이제 명패가 오고서부터 만화도 잘 안 돼, 요즘에. 아, 그래서 요즘 일이 잘 안 풀렸구나. 웬일이야, 혹시. 웬일이야. 떨어지려면 앞에 게 떨어져야지. 그게 그렇게 무거운데. 붙여야겠다. 왜? 야, 희한하네. 그 건물주 저 사장님 제가 지금 도배는 해놓고 나가겠습니다. 아, 예.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연 못 날리고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? 우리 너무 그렇게 잘 생각해보세요, 오빠. 연 후에요, 전이에요. 그 연이 떠야 올 한 해가 잘 풀리고 그 연이 잘 안 뜨면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운수를 알 수 있다. 왜냐면 한 연에 같이 탄 거기 때문에. 아, 뭐야 이게. 연 곧 날리 시즌쯤에 조용히 왔었어.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, 아, 여러분들. 요즘 휴식기가 많더라고요. 몸 좀 안 좋았잖아요. 좀 힘들어요.